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이고요. 물 때는 아홉물입니다. 네, 오늘도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생선들이 나와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형 안강망이 14척, 안강망이 17척, 자망이 8척, 총 39척의 배가 위판 접수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이쪽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배들이 끝까지 좀 꽉차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선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한 6,768상자 정도 입안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생선은 이렇게 갈치들 소량이 있습니다. 오늘 갈치가 이쪽만 또 나와 있고요. 딴쪽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한 띠, 두띠 갈치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그나마 새띠 조금 소량 있고요. 그리고 풀치들이 이렇게 좀 있네요. 풀치들도 이배한 척이 답니다. 거의 한쪽에서는 배가 그 갈치가 없고요. 그리고 조기, 우럭, 참돔도 오늘 또 참돔이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장어 이렇게 있고요. 장대, 그리고 밴댕이 아주 소량 있고요. 이거 이쪽은 열기입니다. 열기 있고 통치와 가자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잡어들 좀 섞여 있네요. 섞여 있고 그리고 서대, 갑오징어와 중화새우가 오늘 이쪽 배에서는 중화새우가 좀 나왔네요. 오늘도 참돔이 이렇게 좀 많이 보이고 있고 다른 생선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병어가 군데군데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뭐 20미, 30미, 40미, 3단 병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가자미와 꽃게 생선자 있고요. 지금 갑오징어들이 조금 이쪽 군데군데 많이 보이고 있고 꽃게들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간재미, 아기들 보이고 있고요. 아기, 이쪽도 아기들 보이고 있고,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들이 이렇게 선도 좋은 갑오징어들이 20미, 15미, 10미 그리고 지금 좀 작은 사이즈들은 30미, 40미도 조금씩 담겨 있습니다. 그 사이즈들은 좀 많이 작고요. 그래도 한 15미 정도는 돼야 뭐두 마리에 1kg 정도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렇게 한 상자 20kg씩 담겨 있는 갑오징어하고는 조금 다르죠. 저런 거는 한 상자에 뭐 6에서 많이 나가면 한 8kg 정도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돔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장대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지금 뭐 장대나 뭐 다른 생선들 이제 또 많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밴댕이도 조금 나와 있고 깡다리 황서갑니다.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네요. 이렇게 많은 생선들이 보이고 있진 않네요. 병어고요. 지금 뭐 병어랑 갈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금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신데 큰일 났습니다. 저희도 좀 좋은 가격에 좋은 상품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요새 잘 나오지가 않네요. 딱돔 이렇게 있고요. 40미, 30미, 20미는 잘안 보이네요. 큰 사이즈의 딱돔이 잘안 보입니다. 많지가 않네요. 큰 사이즈의 딱돔들이. 이렇게 참돔들이 뭐 40미도 있고 30미도 있고 20미, 10미 그리고 더큰 거는 뭐 4미, 2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대, 박대 이렇게 있고요. 성대들 그리고 성대와 상어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네요. 백조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자미 보이고 있습니다. 가자미 보이고. 아기입니다, 아기. 아기가, 좀큰 사이즈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뭐 작은 사이즈들이 좀 많이 있고 큰 사이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기도 아주 작은 사이즈는 이제 뭐 꼬리살만 많이 좀 드시는 것 같고, 꼬리 쪽에 살이 많이 있고 위쪽에는 좀 살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이즈는 또 찾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좀큰 사이즈를 찾으시는데 큰 사이즈가 많이 안 보이네요. 우럭이고요. 꽃게인데 안개와 숫게가 섞여 있습니다. 뭐 다리가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안개들. 봄에는 이제 안개를 많이 찾으시고 가을에는 숫게를 좀 많이 찾으시죠. 지금은 안개를 많이 찾으실 시기입니다. 지금 우럭 수량 보이고 있고요. 이쪽도 갑오징어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가 이쪽 배에서는 좀 나온 편이네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아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역시 큰 사이즈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담겨 있는 것들이 좀 보이고, 갑오징어가 15미, 20미,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간재미 수량 있고요. 장대, 여기도 참돔이 좀 많이 보이네요. 참돔이 이렇게 좀 보이고, 이쪽은 좀큰 사이즈 참돔들이고요. 지금 참돔도 어제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양이 많긴 한데 어제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상자들이 놓여 있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지 좀 양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서대들, 가자미들, 딱돔 있고요. 통치 소량 있습니다. 통치도 요새 잘안 들어오네요, 많이. 통치도 많이 안 들어오고, 민어도 안 들어오고, 병어, 갈치가 지금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돔인데, 참돔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많이 좀 검은색을 띠고 있죠. 이거는 이제 검돔이라고 좀 다르게 부르고 있고요. 여기 깡다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고, 배한 척이 좀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아니,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를 좀 구분해 주셨네요. 근데 이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사실 깡다리 자체가 원래 너무 작은 생선이다 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큰 거, 작은 것들이 좀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밴댕이 소량 있습니다. 그리고 우럭. 오늘은 그래도 우럭이 좀 여기저기서 좀 보이네요. 우럭이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저기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돔들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돔이 오늘 좀 많기는 합니다. 다른 생선에 비해서 참돔이 가장 좀 많아 보이고요. 참돔이 지금 제철 수산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한동안 좀안 보이다가 며칠 또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어제도 많이 나왔고 오늘도 지금 많이 나왔고요. 내일은 또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계속 많이 나오게 될지. 참돔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참돔이 양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참돔이 양식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자연산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 뭐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항상 이렇게 목포 수협에서 입안받는 자연산만 취급하고 있고요. 목포 수협에 나오는 모든 생선들은 자연산 믿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연산이고요. 그러니까 의심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참돔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지금 제철 수산물 자연산 참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돔이 끝이 없게 이렇게 보이네요. 끝이 없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깡다리, 황서거. 여기는 구분하지 않고 막 섞여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섞여 있고. 깡다리,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 지금 아주 신선하고 좋은데, 양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이쪽도 우럭이 좀 보이고 있고요. 병어가 너무 안 나오네, 진짜.
그리고 여기는 통치들 소량 있고요. 통치도 많이 없습니다. 준치, 준치도 아주 소량 있고. 그리고 마리갈치들이 이렇게 이쪽 배, 자망배에서 마리갈치들이 소량 있습니다. 3단 병어가 두 상자 있고요. 40미, 30미, 20미. 이렇게 한 상자씩이네요. 그리고 이쪽은 자망배, 이제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갑오징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갑오징어가. 배가 전체가 다 이제 갑오징어만 이렇게 잡아오셨습니다. 뭐 다른 생선은 없고, 갑오징어, 거의 갑오징어가 있고, 이쪽은 아기 소량 있네요. 아기. 아기가 소량 있고, 이쪽도 갑오징어가 또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갑오징어가 이쪽, 뒤쪽으로 지금 갑오징어가 훨씬 많습니다. 갑오징어가 많고, 선도도 좀 좋아 보입니다. 선도도 아주 좋아 보이고, 갑오징어들이 보는 곳마다 이제 지금 갑오징어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배들은 다 갑오징어를 이렇게 잡아오셨네요. 갑오징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 40미, 30미, 20미, 15미, 10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서 사이즈별로 이렇게 담겨 있고요. 뭐 보통 15미짜리를 많이 쓰시긴 하시는데 15미짜리가 6에서 8kg 내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뭐한 7kg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갑오징어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갑오징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목포수협 현장의 모습을 보셨고요. 오늘도 참돔이 많습니다. 참돔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갑오징어도 좀 마지막에 배 몇척들이 갑오징어만 많이 잡아오셨네요. 갑오징어도 좀 제법 있고요. 아기, 그리고 뭐 아기도 이제 아기는 이제 큰 사이즈는 많이 없고 작은 사이즈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생선들은 병어하고 갈치가 지금 너무 없네요. 병어하고 갈치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죄송스럽고. 저희가 지금 좋은 생선 이제 합당한 가격에 좀 준비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좀 너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매입을 잘안 하고 있어요. 이제 손님분들도 합당한 가격에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자체도 좀 너무 비싼 거 매입하기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한 말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거나 뭐 선도가 좀 차이가 난다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좀 그냥 자체적으로 쉬고 있고요. 지금 근데 병어랑 갈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어 갈치가 없습니다. 병어 갈치가 없고 뭐 지금까지 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있는데 안 갖다 드리는 건 아니고 너무 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좋은 상품들은 당연히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준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요. 지금 일단 뭐 간재미도 양이 오늘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간재미도 양이 그렇게 많진 않고 다른 생선들이 오늘 뭐 특별히 많은 생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깡다리, 황사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황사오가 조금 있고요. 황사오도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네요. 네, 아무튼 좀 좋은 생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다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수협 현장을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날씨가 지금 새벽에는 좀 쌀쌀하네요. 쌀쌀하고, 조금 낮이 되면 좀 따뜻해지는데, 항상,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뭐 차에 앉아있는 꽃가루들 보면 어마어마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막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시니까
조금 덜 하신 것 같은데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문고기 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